한국에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아, 저는 대학교 회계감사 네, 졸업했어요. 석사 졸업하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아, 그다음에 코카콜라도 네, 다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서 조금 그 어쨌든 외국인이시나가 느껴졌어요. 삼성. 삼성. 딴 때는 전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지? 근데 삼성. 네. 이름은 표기가 SAMSUNG이기 때문에 네, 삼성. 네. 예, 아, 역시 아, 여기에서 아, 우리 외국인 이시구나. 삼성. 삼성. 아, 외국인 네, 삼성. Yes. 코카콜라 뭐. 코카콜라. 이건 비슷하다. 예, 이건 비슷해.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사실 뭐 직장도 이렇게 잘 다니시다가 네. 왜 갑자기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건지. 프랑스는 한국문화원에서 저는 판소리 미혜성 선생님 판소리 보고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그 판소리를 들으시고? 네, 선생님 목소리가 다양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아~ 제가 목소리를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지? 속대머리 그 가사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지만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뭐지? 저도 이거 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이렇게 바로 끝나고 네, 그 한국문화원에서 제가 선생님 저도 판소리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아, 한국에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했어요. 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케이. 아, 그래서 그냥 한국에 오신 거예요? 2015년 선생님 만나고 2년 동안 그 회사도 다니고 돈 모으고 그다음에 2017년에 코카콜라 일 그만두고 제가 이번에 꼭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야, 근데 나는 이런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 그 안정된 직장과 나름의 그 프랑스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잠시 접어두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한국 오면 가르쳐줄게요 라는 선생님만 한마디에 2년을 준비해서 판소리를 배우러 이 진짜 이국 땅에. 그렇죠. 예? 네, 선생님만 믿었어요, 제가. 사실 진심으로 말은 했는데 로로가 정말 올지는 몰랐어요. 선생님 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웃으면서 오라고. 근데 정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책임감이 좀 생겼죠. 아 진짜 오는구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